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지내다가 결혼하여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고향으로 가야겠습니다. 자네가 가고 나면 나는 어쩌라고. 자네가 하던 일을 누가 하나. 내 생각도 해야지. 그동안 장인어른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저도 돌봐야 할 처자식들도 있고요. 내가 받은 복은 야훼께서 자네를 보고 주신 복이더구만. 가지 말고 여기 있게. 필요한 건 더 챙겨주겠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장인어른의 재산은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 손이 가는 일 다 잘 되어 장인께 내리는 복이 되었습니다. 알다마다. 그럼 어떻게 해주랴. 그런데 전 언제쯤이나 제 일을 해보겠습니까? 이 사람 참. 조금만 더 있어줘.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양떼, 낙타, 나귀, 일꾼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라반의 아들들은 그런 야곱이 미웠습니다. 저놈이 아버지 것을 다 빼돌려서 저렇게 부자가 된 거야. 맞아, 저거 다 아버지 재산이야. 그럼 우리 거라고. 아버지, 저놈을 그냥 두실 거예요? 계속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게, 야곱이 좀 많이 가진 것 같기도 하고. 라헬, 장인어른이 나를 보는 눈이 예전 같지 않소. 내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없소.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내 고향으로 가야겠소. 하느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 같소. 더 이상 아버지한테서 우리에게 돌아올 몫은 없어요. 당신이 얼마나 우리 집에 잘했는데요. 아버지는 우리 남처럼 여기고 혼자만 챙기셨죠. 난 괜찮으니까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이튿날 아침 야곱은 가족들과 가축들을 몰고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너희들 할아버지 만나러 가자. 너희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를 거다. 라반 할아버지 말고 할아버지가 또 있어요? 그럼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너희들 할아버지 이름은 이삭이시다. 내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시고 너희들 큰아버지는 에사오. 아버지한테 형님도 있어요? 그럼 내 형님 에사오. 야곱은 일꾼들에게 먼저 소떼와 양떼, 낙타떼들을 보냈습니다. 에사오 형님께 가서 이 못난 아우 야곱이 무난드린다고 라반에게 몸부쳐 살다 보니 일이 늦었다고 전하게. 형님 표정이 어떤지 잘 살피고. 예. 그래, 형님 표정은 어떠셨는가? 지금 이리로 오고 계십니다. 부하 400명을 거느리시고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 제게 고향 친척에게 돌아가면 앞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강을 건널 때 제가 가진 것은 이 지팡이 하나입니다. 저를 에사오 형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형님 화가 풀려서 저희 가족을 잘 받아주게 해주십시오. 너의 앞길을 열어주고 너의 자손이 바닷가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불어나게 해주마. 걱정 마라. 에사오 형님을 만나면 이 가축들은 야곱의 것인데 에사오 형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예의를 갖추어드리게. 나는 바로 뒤에 따라가겠네. 형님의 종 야곱이 뒤에 온다고 꼭 전하고. 예. 야곱은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날 천막에서 묵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야뽕 나루를 건넜습니다. 일어나 가자. 어두우니 개울을 잘 보고 먼저 건너가. 난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게. 아버지도 잘 건너오세요. 그래, 조심하고 있다 보자. 서로 앞에 잘 봐. 혼자 뒤떨어진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개울을 건너려면 나와 씨름을 해야 한다. 네? 누구신데 이 밤에 씨름을요? 자, 강을 건너겠는가 말겠는가? 야곱은 할 수 없이 그와 한참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 제법이군. 힘 좀 쓰는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는 야곱을 이길 수 없어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습니다. 공이 트는구나. 이제 그만 놓아라. 안 됩니다. 제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해가 곧 뜨네. 그만 놓으래도. 제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결혼했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그러니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이스라엘이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무엇 때문에 묻느냐? 너는 복이나 받아라. 오 주님, 내가 여기서 하느님을 대면하고 목숨을 건졌구나. 이곳 이름은 부니엘이다. 야곱이 부니엘을 떠날 즈음 해가 떴습니다. 여보, 넘어졌어요? 다리는 절뚝거려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걱정했어요. 괜찮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내가 하느님을 배웠다. 네? 하느님이요? 하느님 목소리 말고 하느님을 직접 만나셨다고요? 그래,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야곱은 드디어 에사오를 만나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내 동생 아니냐? 형님, 절 받으십시오. 어서 큰아버지께 인사드려 하느님께서 이 못난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아이고,
그래 그래 어서들 일어나라 잘 왔다. 그런데 오다가 만난 그 가축들은 다 뭐냐?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라는 제 마음입니다. 아니다, 내 살림도 넉넉하다. 됐다,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다. 어서 가자. 야곱은 마침내 가나안 땅 세겜 마을에 도착하여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 그 제단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이라고 불렀습니다.